네, 박총영 DA22입니다. 뭐 배웠나요? 그녀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가 무슨 뜻이었어요? What do you do요? 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나요? 어, 그 사람 뭐 하는 네? 거야? 어? 뭐지? 와, 지금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물어봤는데. 에... 그래, 지난 what... 시간에 What do you do 배웠어요. What 네. do you do가 무슨 뜻이었는데? 뭐뭐 무엇을 하나? 하다. 유가 무슨 뜻인데? 유요? 어. 어. 아. 너는 무엇을 하니? 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 지난 시간에? I'm cook. I'm cook? 뭐야? 혹시 이거 I'm, 하나, 어. 넣어야 되잖아. 왜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 이름씨 내가 요리사면 네. 요리사가 몇 명이 되는 거야? 한 명이요. 쿡은 이름씨고 어, 영어에서는 네. 문장 속에 이름씨를 사용할 때 우리말과 달리 뭔가를 엄청나게 따진다고 했지. 네. 뭘 따지는데? 셀 수 있나 없나?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은 뭐하니 이런 거 했는데 그들은 뭐하니요? 어, 너는 뭐하니는 what do you do 없고 그들은 뭐하니 배웠는데 일단 이게 영어는 뭐야? 그들은 they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 가르쳐줬는데 what do they do? 아, what do they 어, 아닙니까? 아 맞아 그랬더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리사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They are cook. They are cook 그런다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they are cooks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아까는 a cook이더니 아... I'm a cook이더니 이번에 왜 they are cooks야? They are cooks요? 응 여러 개 그들이 뭐 하는지 물었고 그들이 요리사라면 요리사가 한 명이야? 두 명 이상이야? 두 명 이상이요 어, cook은 무슨 씨인데? cook은 이름 씨요 이름씨인데 여럿이면 이런 거 해주고 하나면 이런 거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너는 뭐하니는 뭐였어? 너는 뭐하니요? 어. What do you do? 네 그래서 너가 you이기 때문에 he 대신에 you가 왔는데 네 그러면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얘도 바뀌네 does에서 네. do로 바뀌네 네. 그렇죠? 네 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가 한다는 뭐였어? 그가 한다요? 어. 그가 한다 모르겠어요 그럼 네가 한다 아 내가 한다 할까요? 내가 한다는 뭐였어요? I do였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요 어, 그럼 그가 한다는 뭐라 그랬어? He do? 그렇구나 다스구나 he does 또 얘기해야 돼? 아... 응? 자 여기에 내가 한다 너 누가 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죠 그가 한다 너 누가 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라 해야 돼요? 어떨 때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 써야 된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해볼까? 그녀가 간다는 뭐예요? She... Go?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오케이 그럼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뭘 해야 돼요? 뭐라야 돼요? 하다시 터스 he, she, it 가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he,
또 얘기해. 또. He, she, it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한다, 그녀가 무엇을 한다, 그것이 무엇을 한다란 누가 다 만들 때는 어? 그가 먹는다. He. 그녀가 먹는다. 그것이 먹는다. 먹다는 원래 뭔데? It. It이 먹다란 뜻이면 하다신데 원래는 두가 숨어 있어야 하는데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고 할 때는 자꾸 뒤에다가 s를 붙여줘야 돼. 네. 왜 그렇다 했어요? he, she, it 가지고 두 번째 방법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be 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 하다시를 했으면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한 300번 얘기해 줘야 돼요? 300번까지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물어봤더니 아, he's a pilot. He's a pilot. He는 뭐의 줄임말이고 he랑 is요. 누가 he가 is a pilot. 그는 pilot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이지. 오케이. A pilot은 조종사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떤 어떻게야? 왜야? 지난 시간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What? Does he do? 아, is he구나. 오케이, 이거 보세요. He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he is는 마침표죠. 네. 근데 이걸 응용해서 묻는 말 하고 싶으면 he is를 뭐로 만들어주면 묻는 느낌이 들어? Is he? Is he? Is she? Are they? Are you? Am I?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뭐니 하고 싶으면 am I 하면 되겠고 너 뭐뭐니 하고 싶으면 are you 하면 되겠고. 네. 뭐하냐?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입니까?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그는 비행기 조종사예요? He is a pilot. 근데 what is he는 어떤 느낌이다? 그 남자 뭔데? 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직업 물을 때는 what is he 보다는 뭘 쓴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는 그 what does he do가 무슨 뜻이길래? What does he do요? 그는 무슨 일을 하나요? 무엇을 does he do? 그는 하니 라는 뜻이니까 그럼 뭐 하니? 그 사람 뭔데? 라고 묻는 것보다는 그 사람 뭐 하는데? 라고 묻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네, 지금 묻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네, 그래서 그는 하니가 보이네요. 네. 그는 하니 그는 하니 does he do 그는 한다 he does 그는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esn't do 또 혼날 뻔했죠 네 네가 한다 네가 한다요? 어. I 너가 아. I예요? 아 내가가 아니구나 네가 한다고 네가 아 you구나 네가 한다 you are are? 어? 어? 그거 한다가 he does인데 네가 한다는 you are야 갑자기? 아니요 한다고 you do 하다가 뭔지 또 가르쳐줘야 돼? 아니요 너는 하니? You do.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네, 하니요. 응. What do you? 무엇을 하니 말고요. 아. 네가 한다. Do you? 응? 네가 한다. 유두 와 환장하겠네 네가 하니?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You do. 네가 한다도 누가 다 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네가 한다요? 어. 누가 하다 씨 두요. 어, 그러면 네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어제 다 했던 거대는 지금. 파란색으로 또 그려야 돼?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와, 뭐. 네가 한다. 네가 한다요? 어. 유튜브. 너는 하니? 유튜브. 네가 하니? You, 아,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너는 무엇을 하니요? 어. What do you do? 할 줄 잘 모르겠어. 어제 다 했던 건데.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너는 하지 않는다요?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esn't do.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알았어, 또 그려줄게 또. 아. 너는 하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는다요. 어. 뮤 더즌트 두죠. 네가 하지 않는다는. 그쵸? 네가 하지 않는다는 you doesn't do job.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여기 안 보여?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거? 네. 어? 네? 보이죠? 부젠트. 응? 어? 이거 봐. Don't. 아. 아. 웃음이 나오냐? 이것도 어제도 했던 거잖아. 와, 지금 넌 뭐 하냐? 너가 한다. 네가 하지 않는다. 너는 하니. 이거 전부 다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네가 한다라는 표현이 하다랑 하다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you are do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you do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you do가 네가 한다라는 표현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니까 do 속에 do가 숨어있다고 어디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다. He does. 그는 하니? 그는 하니요. He doesn't do. 아, 써줘야 돼. 더 쓰지. 네가 한다. 네가 한다. 네가 한다. 넌 쉽게 한다. 이런 거 할 때 네가 한다.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그가 한다. He does. 그는 하니. Does he do? 그는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나는 간, 아, 네가 간다. 네가 간다. You. 네가 간다. You. 고의 뜻이 뭐야? 가다. 그럼 누가 다 맞네. 네. 여기다 이런 거 써줘야 되지. 아니요. 네가 간다. You go. 너는 가니? Do you go? 너는 가지 않는다. You don't go. 그는 간다. He does go. 아, he go. 그가 간다. He goes. 그는 가니?
그는 간. 그가 가니? Does he go? 그는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내가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거야? 12번째 설명하는 거다, 그치? 네. 보통 8번 정도 설명하면 이해하거든? 네. 알았어, 이거 뭐 좀 더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He i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y.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She's a police officer. Hey.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과학자라면 She's a scientist. 그녀가 소방관이라면 She's a firefighter. 그녀가 제빵사라면 She's a 그녀가 빵 굽는 일을 한다면 빵 굽는 Baker. 그녀가 가수라면 She's a singer. 그녀가 춤추는 사람이라면 She's a dancer. 그녀가 요리사라면 She's a cook. 그녀가 의사라면 She's a doctor. 그녀가 학생이라면 She's a 네가 학생이 된 학생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네. 그녀가 학생이라면 Student. Student. 그녀가 선생님이라면 She's a teacher. 이제 어는 또 슬슬 빠져 없어지기 시작하네. She's a teacher. 너희들은 뭐하니? 못 가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하니? 너희들은 뭐하니요? 너희들 뭐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지금 뭡니까? 이게 영어로 뭐였지? You. 그래서 너희들 뭐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기억하고 있네.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라 했어. 네. 그랬더니 우리는 요리사 우리는 제빵사들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맞죠? 우리는 제빵사예요. 우리는 제빵사예요. We we are baker. 여기 뭐가 틀렸게? 비동사? is 써야 돼. we 하고 is 아니요? 아, am 써? we am인가? 아니요 비동사가 아니야. 우리가 제빵사면 제빵사가 몇 명이야? 아 어가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거 they 아 s baker. 네. 네, 뭐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늘 일관성 있지 않냐? 네. 어? 그럼 이제 좀 깨달아. 알 때도 됐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그렇지, 몇 주세요? 아! 그래, 나도 참. 야, 네가 짜증낼 일이냐? 내가 짜증낼 일이냐? 그치? 네가 입장 바뀌어서 맨날 어떤 학생한테 어제도 이 얘기해주고 오늘도 이 얘기해주고 그 다음날도 이 얘기해주고 3년 뒤에도 이 얘기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 되겠어? 응? 네가 만약 네가 자전거 배우고 싶은데 아빠한테 가르쳐 달라 그랬어.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 그랬어. 근데 엄마가 오늘도 가르쳐 주고 내일도 가르쳐 주고 3년 뒤에도 또 가르쳐 줘야 되면 할 때 됐어 이제 정용아. 알겠니? 네. 응?